큰일 났다, 큰일 났어. 늦지 않았다. 얘들아! 네? 오늘 하마터면 지각할 뻔했어, 댕댕아. 아쉽다, 지각해서 혼나는 거 보고 싶었는데. 아, 얘들아, 근데 오늘 1교시 뭐야? 너 1교시도 모르고 온 거야? 너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왜, 1교시가 왜? 뭐였냐면 수학 시간이었어. 수학이라면 그 따봉 선생님이 가르친다는 그 죽음의 수학 시간? 그래, 죽음의 수학. 야, 그런데 우리 학교는 이상하다. 왜 밤에 수업을 하냐? 몰라, 곧 있으면 낫댈걸. 안녕 얘들아, 따봉 선생님이 따봉. 따봉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두 다 왔구나. 그러면 오늘 1교시인 수학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모두 교과서 피도록 하세요. 아, 네. 교과서를 모두 다 가져왔군요. 따봉. 그러면 1교시 문제인 수학 문제를 몇 개 내보도록 하겠어요. 한 명씩 나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1 더하기 1의 정답이 뭔지 아시는 학생? 그래, 땡땡이가 먼저 말해보자꾸나. 땡땡아, 잘 말해야 돼. 예? 1 더하기 1이요? 그렇지. 1 더하기 1이면 엄청 쉽네요. 당연히 창문이죠. 댕댕이는 교육이 좀 더 필요해 보여요. 따라오세요. 댕댕아! 큰일 났다. 꽉 타오르 가버린? 자, 두 번째 문제가 이겼어요. 따라오세요, 학생들. 74 곱하기 27,621은 정답이 한번 미호 학생이 말해보는 걸로 해요. 70만 곱하기 20조 3,450만 4,562여. 와, 역시 미호도 똑똑해. 미호 학생, 아깝게도 마이너스 2 정도 왔으면 정답이 맞았어요. 하지만 틀렸으니까. 그러니까 아무거나 부른 건데. 미호 학생 아주 이렇게 똑똑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조금 아쉬웠던 관계로 수학 타워로. 수학 타워로. 선생님도 번호 모르잖아요. 미호 학생도 가버렸으니까 마지막으로 여맨 학생이 우리 반에서 제일 똑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맨 학생의 수준에 좀 어울리는 문제를 제가 준비했답니다. 네. 자, 72 곱하기 27,622 더하기 362 더하기 2 곱하기 25,677은 정답을 3초 안에 말씀해 보세요. 우리 여맨 학생 머리가 굉장히 안 좋아졌군요. 여맨 학생도 선생님. 여맨 학생도 수학 타워로. 아니, 선생님 뭐 이렇게 생겼어 근데. 아, 수학 타워로. 선생님. 대포르다고 왔더니 여기가 도대체 어디예요? 드디어 도착했구나. 이곳은 바로 지옥의 수학 타워란다. 수학 문제를 틀리면 절대 이곳을 빠져나갈 수가 없지. 여기라면 설마. 얘들아, 위를 봐! 수학 문제를 맞추면서 올라가야 되나 봐. 정말 끔찍한 맵이야. 자, 얘들아, 첫 번째 문제부터 난관이야. 1 더하기 1은? 진짜 어려운데? 너무 귀여운데? 나 이거 알아. 뭔데? 귀여미, 귀여미. 바보. 선생님, 미호가 자퇴했어요. 안타깝구나. 2구. 5 더하기 4. 이거는 손가락 10개로 맞출 수 있어. 손가락 5개 피고 손가락 4개만 피면은 정답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9개야. 나 전교 1등 하겠는데? 아, 그럼 손가락 10개만 있으면 수학은 무조건 쉽다고. 봐봐. 야, 니네 점프맵 초보들이야? 왜 초보들만 타랐는데 너희는 다 타?
아, 나 초보거든. 그리고 8 더하기 4 이것도 손가락 10개만 하면 맞출 수 있어? 손가락이 모질란데? 어떡하지? 8개 피고 발가락으로도 쓰면 된다. 아, 그럼 그럴 때 발가락도 쓰면 되네요. 발가락도 피면은 12개다. 아, 이거는 손가락을 빼면 돼. 10개를 피고 6개를 빼면 4가 남잖아. 어우, 정말 똑똑해요. 그리고 1 곱하기 1은 1이야. 오! 2라고 맞춘 사람은 없겠지? 그다음 2 곱하기 9는 이건 좀 말하기 그런데 욕이잖아. 야, 이거 뭐야? 오, 뭐야? 오, 렉 걸렸었어. 뭐야? 4 곱하기 10은? 이건 400이야, 얘들아. 40이 10개가 오. 있기 때문이지. 정말 똑똑하구나. 예, 선생님이 맞춰보세요. 12 곱하기 1은? 12 곱하기 1은 당연히 빵이지. 아! 아! 어? 응? 선생님이 이상해. 이거 흔들흔들 그것도 있다. 이, 어, 뭐야? 뭐야? 어? 큰일 났다, 댕댕아. 뭐지? 깜짝이야. 진짜 어려운 문제가 있는 그런 구간인가 봐. 괜찮아, 미호가 다 캐리해 줄 거야. 오케이, 미호가. 짜증내. 100. 오. 오. 오, 이거 뭔 줄 알아? 이거 100, 이거 그거야. 몸무게 재는 거. 너 100kg다. 오. 거짓말 하는 자는 죽어야지. 죽어야지. 뭐, 와, 선생님. 수학을 잘하려면 꼭 이 맵을 깨야 되나요? 그럼, 그럼. 너무 어려운데. 선생님도 학생 때 이 맵을 줄곧 깨왔긴 했지. 벌써 그게 10년 전이구나. 밀지 마. 슈퍼 점프. 슈퍼 점프. 어때? 와. 더하기를 밟고 올라가는 곳인가 봐. 우리 여민이는 더하기와 빼기 중 뭐가 더 좋니? 저는 더하기요. 오. 빼기는 어? 그거잖아요. 제 빵을 누가 뺏어 먹는 거잖아요. 그래도 싫어요. 아쉽구나. 빼기였으면 점수를 오늘 빼주려고 그랬는데. 뭐야 이거 문제? 어? 뭐야 이거 문제? 어, 뭐야 나 아무 데나 올라왔는데. 정답이었나 봐. 야. 야, 짱이네. 24 고 여기가 미호 몸무게다. 1128kg. 무슨 소리야? 우리 세 명이 올라와 있잖아. 아, 그래서 그런가? 그럼 세 명이 올라왔는데 1000kg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올라왔는데 여기 왔어. 어, 뭐야? 어, 이거는 양심의 무게야. 22kg네. 양심이? 넷이 합쳐서. 넷이 합쳐서. 넷이 합쳐서 양심의 무게가 22kg. 아, 50. 이거는 미호야 쉬워. 빵 50개가 있어. 근데 응. 빵 50개를 더 먹었으면 몇 개를 먹은 걸까? 2500개. 나는 빵을 그렇게 많이 못 먹는데. 그래? 그럼 100개. 90 곱하기 2. 이거는 당연히 180이 난다. 180이지. 어, 선생님 역시 이것도 빵이죠. 1, 1 곱하기 1 이건 1이지. 우와, 쟤는 천재다. 아, 어, 선생님만 따라가면 돼.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잖아. 그럼 수학, 그럼 니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수학 공부만 했어? 어떻게 그렇게 똑똑해? 미호야, 이것도 못 풀면 뇌가 없는 거란다. 야, 이 흔들흔들 다리를 건너볼까 다시? 와, 근데 이거 너무 얇은 것 같아요. 수학 문제 어렵구만. 왔니? 와! 6, 이건 쉽다. 이거는 630이야. 63이 오. 10개가 있기 때문이지. 이것도 엄청 쉬운, 쉽네? 응. 이거는 49, 49. 오케이. 우와. 4900! 어때? 와. 후, 마지막에 얼마나 어려운 문제가 있을까? 걱정된다. 어? 얘들아! 수학 타워를 깼대! 선생님! 저희도 이제 수학 100점 맞은 건가요? 그럼 그럼! 모두들 축하한단다! 야, 이러면 이제 선생님한테 혼날 일도 없다. 우효! 자, 어쨌든 오늘 저희가 수학을 마스터하기 위해서 수학 타워에 들어와 왔는데요.
문제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생각보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Oh, my God.